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9월 학력 평가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캐스트 보고 온 사람들은 알겠죠? 여러분도 꿈이 있잖아요. 나도 꿈이 있었고. 설마 아직도 그 캐스트를 안 봤으면 빨리 달려가서 보세요. 선생님의 꿈에 대한 인생 스토리. 그죠? 그거 아주 재밌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처럼 그 꿈이 이번 9월 학력 평가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캐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9월부터는 꽤나 많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11월 모의고사도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6월과 3월은 안 중요하나요? 물론 중요한데 그 정도가 9월부터는 좀 느낌이 달라져. 특히 고2들 정신 차려야 되고요. 고1들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좀 다시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일정 범위 빠르게 살펴봅시다. 9월 4일에 봅니다. 인천광역시. 요청 주간이고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고1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수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형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야, 이게 고2는 수원은 전범이죠. 수원은 전범입니다. 그리고 수2는 함수의 극한 1단원만 들어가서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왜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2학기 중간고사 범위죠? 그러니까 사실 고2는 요 함수의 극한은 여러분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2학기 거 미리미리 공부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의 느낌이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조금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요걸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뒤쪽에 30번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어려운 난이도로. 30번? 아마 30번은 수원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그건 장담은 못하겠다.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화 교재 같은 거 조금만 풀면은 어차피 1단원밖에 안 되잖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아이 선생님 저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직 못 풀겠는데요. 아 그럼 너무 어려운 거 빼고 나머지만 맞춰도 등급은 나와요. 그거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해 줄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고2 여기. 고2는 여기. 고2도 선생님 도형의 방정식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 나 미치겠다. 고2 되어도 고1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것 다 정리해 줄게 뒤에서. 또 고1도 요 도형의 방정식에 보면은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학교마다 다르죠.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도형의 이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부터 들어가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2학기의 범위가 있다면 2학기의 범위는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력평가가 준비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있는 단원들이 문제겠죠. 그죠? 이전에 있는 단원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아 잠깐. 고2는 수원 전범위가 왜 중요하죠? 닥치고 수능 범위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수능 준비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은 지금부터라는 뜻이 수능을 볼 거잖아. 수능에 나오는 과목인데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거니까 여러분의 꿈과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네. 억지 질이고요. 갈게요. 억지가 아니라 진짜야. 지금부터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확인할 것. 6월 모의고사랑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 9월도 작년 등급컷을 한번 봐봅시다. 얼마나 등급 올리는 게 쉬운가 내가 보여줄게요. 진짜 6월보다 더 심해. 얼마나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왠 줄 알아요? 이게 왠 줄 알아요? 문제가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름방학과 고 9월 모의고사 고 사이 고 시즌을 그냥 다 선행만 해서 그래요. 2학기 과목에만 몰두해서.
1학기 과목들을 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까먹음으로 막 3점도 틀리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컷이 나. 야, 이게 미친 등급컷이. 1등급이 어떻게 80점이 나옵니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말도 안 되죠. 야, 2등급 때가 2학년 보면 68점. 이게 수원을 안에서 그래요. 그래도, 아우, 우리 고1 친구들은 그래도 도형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이 2학기 때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 부분을 좀 맞추면 점수가 나오는 거지. 하, 이게 뭐, 그니까, 야, 어디 가서 나 모의고사 3등급이야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쪽팔려요. 이 점수밖에 안 돼. 커트라인 이 점수니까. 그냥 느낌으로는 그래도 모의고사 3등급이에요 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근데 실제 점수는 3점 어느 정도, 3점 다 맞추고 4점 찍어서 맞추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필요가 없다고. 2점, 3점은 사실 그냥 기본 개념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는 맞출 수 있고, 4점? 막말로 찍어서 맞추면 3등급 된다는 거예요. 왜? 2, 3점 맞추면 48점이니까. 2, 3점? 기본 개념만 공부해도 맞출 수 있어요. 개념 공부만 잘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요. 이거 개념 물어보는. 개념이 1대1로 대응되는 문제들만 출제되니까요. 4점은, 자, 4점이, 잘 들어봐. 몇개 있냐면 13문항이 있어요. 이게, 고1, 고2는 옛날 형식의 문제 스타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3이랑 느낌이 좀 달라. 이 4점에 대한 문제 배열이 있어. 즉, 쉬운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고1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어려운 4점이 뭐예요? 어려운 4점. 어려운 4점이 대략 뭐 100%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20, 21 서술형 아니 그 객관식에서 그리고 주관식에서 28, 29, 30.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모의고사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좀 어렵고요. 다섯 문항 정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이고 여덟 문항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총 13문항. 됐어?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볼게. 그나마 좀 쉬운데, 이건 중간에 조금 어려운 사점도 여기 들어있어. 이건 진짜 어려운 사점이야. 그럼 이거, 자자자자자자봐. 자자자자자자봐! 아무 이런 걸 알려주냐? 이거 다 틀려요. 왜냐면 이거 서술형이니까. 주관식이니까. 이거 객관식이죠? 객관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번호를 안 말해줄게. 찍어서 하나 맞추면 개이득.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돼. 8개 있죠? 됐어요? 몇 점이에요, 그럼? 32점이죠? 야! 기본 개념으로 48점 맞췄어. 이거는 틀리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만 노력해서 여러분 필수 예제 정도. 센 수학 비단계 정도 풀면은, 뭐, 거기서도 난이도 중. RPM으로 따지면 난이도 중. 그 정도만 풀면. 혹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 그런 것만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봐. 4점이 8개가 있다고요. 2개 맞추면 얼마예요? 16점이죠? 뭔 소리야, 8점이지. 더 해봐요. 얼마예요? 56점이죠. 고2는 벌써 3등급이에요. 찍어서 두 개만 맞춰도, 아니? 요렇게까지 해서 10문제라고 칩시다. 얘네 둘까지 해서 10문제 찍어서 두 개만 맞춰도 3등급이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운 좋아서 3, 4개를 맞춰버리잖아. 그리고 쉬운 사점 충분히 여러분 좀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여기서 막말로 14, 15, 16 이런 건좀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3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요. 3개가 뭐야? 5개까지도 나는 가능하다고 봐.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면 12점에서 조금만 노력해봐. 20점이에요. 68점이죠, 그러면. 최대 조금 노력. 고2는 벌써 2등급이 확보예요. 이런 게 어딨어. 작년 기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전략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조금만 노력해서 나머지 모르는 거 그래. 어려운 거 4점짜리 좀 찍어.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 조금만 하면 여러분 진짜 운 좋으면 2등급 안으로 3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조금만 우리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3등급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꿈과 직결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해봅시다. 짜잔. 중요한 단원들은 내가 소개할 거고요. 무조건 보세요. 고1. 2차 방정식. 여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 있죠. 여기 진짜 중요해요. 고2 들어가서 계속 연결되어 나와요. 진짜로. 여기가 좀 약하다면 꼭 공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다 있죠. 쭉쭉 연결해서 쭉 가세요. 방정식부터 쭉 오세요. 부등식까지.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원의 방정식은 진짜 중요한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들도 있고요. 여기도 꼭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봐주세요. 반드시 보란 얘기는 얘들아, 기본 개념 당연하고요. 연습 문제도 풀어보란 얘기예요. 문제집으로 얘기하자면 4점짜리 난이도, 예를 들어서 뭐 자이스토리 4점짜리 난이도도 너무 어려운 4점은 아니더라도 쉬운 4점 꼭 풀어보세요.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해당 범위들 다시 풀어보세요. 그 정도만 노력해도 돼요. 알겠죠? 이게 고2 돼서 고3 돼서 편하고자 우리는 지금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볼 시간 없어. 이거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일석이조죠. 꿈도 잡고 학년 내가 부족한 것도 잡고. 네. 아, 요새님이 했던 얘기예요. 고2 수원수투 보세요. 그냥 거르지 말고 나보세요. 야, 수능이잖아. 뭐 수원에서 어디만 보고가 어딨어. 다 봐야지. 기출문제집 혹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이거 1학기 벌써 봤잖아요. 갖고 있는 교재 가지고 필수예제 연습문제 따다닥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아, 연습문제만. 나 어느 정도 그래도 기억이나 하면 연습문제만으로도 따다닥 풀고요.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 같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 있다면 3점짜리 2점, 3점 풀면서 기본 개념들 다시 리마인드 시키세요. 알겠죠? 수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2학기 시험 범위이므로 아마 지금쯤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 계속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야. 1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활용해서 2, 3점 난이도를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 가져가야 돼요. 기본 개념 조금만 보면 떠올라요. 필수 예제 연습 문제 같은 걸 활용해서 그거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한 3년치 모의고사 딱 뽑아서, 9월 모의고사 뽑아서 2, 3점만 풀으세요. 그것만 해도 개념 정리가 돼요. 네, 이 부분 모르겠어. 그 부분만 찾아서 가서 개념 공부하시고 필수 예제 풀고 그렇게만 대응시켜도 돼. 알겠죠? 그 다음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죠, 지금 내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선행하는 것 내신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2, 3점은 맞출 수 있다. 복습만 철저히 하자. 틀렸던 것만 다시 풀어보자. 이렇게. 그런데 4점은요,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4점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2등급 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 아까 봤지? 1, 2등급이 목표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점은 맞춰야 돼요. 그죠? 4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혹은 갖고 있는 문제집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고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리 꼭 하세요. 그러니까 4점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개념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 푸는 느낌, 문제에 대한 접근, 사고력, 이게 좀 부족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없으면 한 3년치 뽑아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 활용해도 좋고요. 선생님 교재 중에는 센스 있는 문제풀이 있죠. 아주 모의고사에 또 최적화돼 있어요. 그거 공부해도 좋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 정리하고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해설 강의 메가스터디에 올라가 있어요. 다 찍어놨어요. 선생님 강의 통해서 해설 강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두시고요. 그죠? 선생님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1, 2등급 목표면 킬러 문제까지 다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근데 3, 4등급 목표다 라고 하면 쉬운 4점들이 있어요. 요거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너무 킬러까지 고민하면은 지금으로선 그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쉬운 4점은 꼭 맞추자. 아까와 같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 기준으로 별표 2개 정도 거기까지는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역시 정리하시고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시고 진짜 선생님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래도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이 되네요 라고 등급이 뜬 학생들은 요 캐스트 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수강평을 작성하든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르긴 하네요. 이렇게 조금만 내가 내가 진짜 많이 노력 안 했는데도 진짜 등급이 나오긴 하네요. 진짜 돼요. 여러분 등급이 오를 것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끝났습니다. 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는 일. 선생님 캐스트에 항상 쓰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여러분 아, 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 멋진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마인드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목표 등급에 한번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게스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